신PD님. 아, 8,000만원짜리 차박 캠핑카 소개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세요? 미쳤대요. 그 돈이면은 호텔 가고 펜션 가지. 아니, 그러면은 호텔 펜션 갈 때 뭐 티코 타고 갑니까? 하이리무진 정도는 타고 가줘야죠. 맞죠? 네. 자, 오늘 황제 차박 4인승 풀 버전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비행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맑네요. 이렇게 태풍 피해 입으신 분들이 하루빨리 복구되어서 정상화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정말 이제 아트원 유튜브 역사상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신PD님. 네. 아트원의 모든 결정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아트원 24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 할지 눈치채신 분들도 한번 봐야 돼요, 신PD님. 네. 어쨌든 보이는 거 다 보이시죠? 황제 차박 4인승의 뭐 일체형 사이드 어닝 뭐 이 부분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정말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열 쪽부터 설명할까요, 신PD님? 자, 1열 쪽으로 가시죠. 아, 1열 쪽 비춰주시죠.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는 기아 순정 하이브리드에서 생산하지 않는 새들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이렇게 새들브라운과 동일한 디럭스 이무진 시트를 했습니다. 디럭스 이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빵빵한 30mm 이상의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운전자는 물론 동승석 승차자가 아주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요즘에 유행하는 냉온 커블더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보조석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없습니다. 왜냐? 아, 아마도 두 분이 단실재에 대화를 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죠? 네. 아, 그럴 수도 있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자, 1열 쪽은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요. 자주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물론 처음 보시는 분 이것도 신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트원에서는 별거 아닙니다. 다음은 2열이죠. 2열 쪽에 딱 비춰주시면 와, 완전 넓은 거실, 요트 같은 분위기, 요트 바닥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자주 했는데 제가 올라가 봐야죠. 요트 바닥 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평지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오, 되게 넓다. 더 갈 건데 뒤로? 오, 더 가네. 자, 이렇게 아, 거실처럼 마룻바닥처럼 앉을 수가 있죠, 신PD님. 네.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측면 쪽에 커튼, 빛이 좀 들어올라나 커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 커튼부터 설명할까? 뭐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천천히 하자고요. 일단 요트 바닥 설명했고, 자, 미라클 더싱도 보인 김에 설명드리면은, 아트원은 블루투스가 송출되는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시동 시에 노래 짱짱 할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했죠. 예, 그리고 커튼 쪽 하드 블랙 원단 브라운 컬러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오늘 뭐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부터 설명해야 돼요. 차, 바닥에 앉으면 안 되죠, 또 우리. 예, 품격 있게 소파에 딱 앉아야 되는데, 소파에 딱 앉으면은 앞쪽에를 비춰주시죠, 신PD님. 앞쪽에 이렇게 29인치 대형 모니터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 부분에 7개의 금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가 안 난다고 하는 아트원 하이루프 디자인. 기능들도 뭐 다 설명 못해요, 신PD님. 줄이자고요. 자, 오늘의 주제, 릴렉션 시트. 지난번 영상에도 릴렉션 시트를 한번 보여줬는데, 현재 릴렉션 시트가 4인승이기 때문에 롱레일에 이렇게 전후 이동이 됩니다. 앞쪽으로 딱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꼬아야 되나? 꼰 상태에서 릴렉스. 자, 센터 쪽에 버튼을 쫙 누르면은 말 그대로 등판과 방석이 같이 움직이는 바로 이것이 릴렉션 모드죠. 예, 7인승 리무진의 릴렉션 시트하고 동일한 원리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언더 서포트를 펼칠 수가 있는데, 언더 서포트를 펼칠 때 딱 누르면 자동입니다. 이렇게. 예. 아트원 릴렉션 시트는 등판과 이렇게 언더 서포트가 자동이라는 거. 오, 편타. 편한 위치에서 스톱. 언제든지. 네. 자, 이 상태에서 안전벨트 필히 매야 됩니다. 예, 안전벨트 매고 딱 가면은 뭐 의전용 시트 부럽지가 않죠. 물론 뒷좌석에 타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경우 이렇게 4인승으로 하죠. 하지만 뒷좌석에 누군가 탈 때는 당연히
이렇게 릴렉션 시트가 편하다는 거. 아트원에서는 6인승 회전 시트와 더불어 전동 침대 시트 할 때는 뭐 굳이 릴렉션 시트까지는 권하진 않지만 4인승으로 할 때는 필히 릴렉션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 맞죠? 네. 예, 이렇게 시트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네 명이 뭐 펜션, 호텔 놀러 갈 때는 차를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심표님? 맞아요. 예, 그럴 때 어떤 차 타고 가요? 뭐 티코 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이렇게 럭셔리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딱 네 명이 편하게 릴렉션 시트에 딱 타고 가면 부러울 것이 없죠. 물론 골프 치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릴렉션 시트 기능이 가장 중요한데 침대 모드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왜냐? 처음 보시는 분은 깜짝 놀래거든요. 맞죠? 네. 자, 침대 시트로 하려면 우선 등판 뒤로 넘겨야 되죠. 딱. 자, 띡 소리가 나면 그냥 냅둬. 그리고 방석, 언더소프트도 쫙 올려줘야 되죠. 역시 띡 소리가 나면은 그냥 두면 됩니다. 뭐 자동으로 쫙. 이것이 바로 아트원의 릴렉션 신형 시트가 되겠습니다. 자, 모두 다 내려가고 올라왔죠. 올라오면은 문제는 평탄화가 안 된다는 거죠. 이 평탄화를 위해서 뭘 잊었어? 평탄화를 위해서 천천히 할게. 평탄화를 위해서 또 다른 버튼, 방석을 등판과 이렇게 붙여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자동 아니에요.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더불어 릴렉션 기능이 있다는 것은 시트 전체가 이렇게 수평, 우와, 즉 언덕진대에서는 이렇게 수평을 다시 맞출 수가 있다고 심표님.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옆에 있는 팔걸이를 쫙 떼다가 헤드레스트를 밀어주고 부드럽게 밀릴 겁니다. 밀어주고 딱, 역시 반대쪽도 팔걸이를 떼다 헤드레스트 부분에 밀어주고 살짝 껴놓으면은 완벽한 수평. 정말이지, 이 부분이 완벽한 수평이 안 되면 잠자리 개운하지가 않죠. 자, 아트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완벽한 수평. 그리고 이 상태 최대 1900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190키가 이렇게 누워도 충분히 취침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 명, 두 명, 막 가운데는 아이가 있으면 되겠지만 본차량 은퇴장이니까 아이, 손주 데리고 갈 수도 있겠네요. 맞죠, 심표님? 네. 자, 이렇듯 은퇴자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4인승 황제 차박의 꽃은 바로 이 릴렉션 전동 침대 시트가 되겠습니다. 일명 황제 시트라고 하죠. 예, 이 정도로면 뭐, 뭐 호텔에서 물론 자고 펜션에 자면 편하겠지만 이 정도로만 돼도 야유에서 이렇게 정말 경치 좋은 데서 사랑하는 사람과 1박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 댓글을 달고 그거 있으면 호텔 가지 펜션 가지. 자, 오늘 그걸 깨려고 그래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속 쪽에서도 또 뭔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후속으로 가시죠. 까밍이 밥 먹고 있냐? 야, 아빠 촬영하는데. 어? 자, 후속에서 설명 이어나갑니다. 자, 본 차량 설명드렸다시피 황제 차박 4인승인데요. 이렇게 롱레일에 전동 침대 시트가 올라가 있으면 앞쪽으로 현재 최대한 당긴 상태죠. 심피님. 자, 이 상태에서 때로는 캠핑박스를 후속 쪽에 싣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설명할 부분은 전기장치인데요. 아트원에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했죠. 오랫동안, 9개월 동안 연구 끝에 개발한 아트원의 올인원, 즉 AP330, 3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중 충전기가 이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심피님. 네. 그리고 에바스 패커, 가솔린 전용 무시동 히터 장착되어 있고 소화기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남네요. 그러면 여기에 소화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측면 쪽에 소화기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이렇게 휴즈 박스를 달아놨습니다. 즉, 유사시에는 아마도 소화기 여기 있는 것이 훨씬 더 눈에 띌 것 같아요, 심피님. 맞아요. 네, 그래서 완벽한 전기장치는 AP330이면 끝. 없애기 위해서는 살짝 돌려주면 되죠. 자, 이쪽에서 비춰야 돼요, 심피님. 이쪽에서. 이쪽은 붙일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쪽에 설명할 거라 많지 않습니까? 뭐죠? 윈도우 백. 자, 윈도우 백에는 이렇게 여러 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상부에는 침낭 두 개, 그리고 아래쪽에는, 뭐 넣었더라? 뭐 휴지. 라면? 아니요. 물티슈 휴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트원에서 최종 마무리된 스위치 패널이죠. 상부에는 무시동 히터 스위치 패널, 그리고 메인 스위치, 그리고 220V 사용할 때 누르는 스위치, 그리고 이거는 캠핑등 스위치, 그리고 이거는 트렁크 테일게이트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리는, 예, 그리고 USB 아울렛, 그리고 12V
그리고 220V, 그리고 적상계, 그리고 이 패널이 수납함 위로 올라갔다는 사실, 결정체입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심피디님. 네. 전기장치의 결정체, AP330 플러스 스위치 패널, 그리고 한쪽에는 윈도우 백 수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가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룸용 황제 차박 4인승의 실내 쪽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정도로면은, 물론, 집 나가면 고생이죠. 물론, 호텔보다 부족할 수도 있죠. 물론, 펜션보다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호텔, 펜션 갈 때, 집에 갈 때도 이 정도로 하이리무진 타고 가면은 모양 안 빠지죠. 네. 자, 실내 쪽 끝났고 다음은 외부. 아트원에서 지구에 없는, 물론 당연히 국내에도 없었죠. 하이루프와 사이드 어닝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발표했는데 반응이 어때요, 심피디님? 뜨거워요. 너무 뜨겁죠. 현재 용인 전시장에도, 그리고 아트원 본점 전시장에도, 그리고 각 아트원 전국 지사에도 사이드 어닝이 장착된 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일체형 사이드 어닝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있을 경우에 한번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치는 모습, 그리고 어닝 올까지 모습은 지난번 영상에 많이 있죠? 담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 설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일체형 사이드 어닝 펼치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어닝, 사이드 어닝 월이 있는데, 월도 마찬가지로. 자, 본 제품은 손님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다시피 망치 팩 저희가 사드렸어요. 그리고 6개의 밴드, 그리고 이렇게 전면 프론트 월, 그리고 사이드 월 두 장, 총 세 장이 되어 있는데, 뭐 시범적으로 전면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건 제 건데. 담배 가려. 아, 그걸 얘기를 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닝 얼마나 편한지. 일단 사이드 어닝 펼치는 것도 편치만, 뒤에 리어 텐트, 꼬리 텐트 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해요. 즉, 여기에 싹 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뭐. 싹싹싹 오, 잘 비추고 있어. 슉슉 당겨주면은 끝납니다. 이 상태에서 밴드와 함께 지난번 영상 제가 설명드렸죠. 물론 이렇게 직각으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매줄 수도 있죠. 바람이 안 불 때는 찍찍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여드릴까요? 네. 네, 찍찍이가 여기 하나, 상부에 하나 쭉,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쭉,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하나 쭉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지금 팩 박는 데가 있죠. 팩 박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맞죠? 네. 그리고 피안마에서 제공하는 팩은 사실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아트원에서 아예 그냥 사드립니다. 길은 팩. 아까 보여드린, 이 길은 팩. 8개가 됩니다. 아주 길어요. 상당히 길은데, 이 팩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망치도 제공을 합니다. 예, 이건 손님 거기는 제가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이 부분을 아주 견고하게 팩으로 아주 견고하게 해줘야만이 거센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팩이 빠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닝 부서지고 차도 기순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닝 쓰실 때는 팩을 확실히 박아라. 그리고 어닝 월, 뭐 프론트 월, 사이드 월 있습니다만은 바람이 불 때는 이렇게 직각이 아닌 사선으로, 밴드도 있죠. 밴드까지 하면은 아마 이 정도로의 각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바람이 오면은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는 사실 한 번 더 강조로. 바람 부는데. 자, 어쨌든 뭐 다른 거 설명 빠진 거 있나요, 심피디님? 없어요. 네, 없죠. 자, 이렇듯 아트원에 추구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플러스 황제 차박 4인승 플러스 전기장치 툴 플러스 일체형 사이드 어닝 앤 월까지 선택을 하시면은 어떠신가요? 은퇴자분들의 많은 여러 종류의 캠핑카를 꿈꾸고 계시는데, 한 번쯤 이 편한 캠핑도 꿈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좋은 차가 있으면 뭐예요? 출고가 안 되는데, 요즘에 기아 카니발 출고 대기 10개월 걸린답니다. 자,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이미 신동 하이루프 제조동에 가솔린 9인승 위주로 많이 입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딱 8천만 원 들어갔죠, 심피디님? 네. 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특히 은퇴자 분들께서는 계약 주시면은 뭐 한 달이면 끝납니다, 심피디님. 맞죠? 자, 얼마 남지 않은 한과일, 그리고 고향 가는 들뜬 기분처럼 역시 차박 캠핑카의 꿈도 많이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꿈과 현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아트폰 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심심해, 땀나요, 땀나.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 와,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서비스로 제가 접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심피디님. 간단하니까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이렇게 어닝 발 옮겨주고, 역시 어닝 발 옮겨주고, 예. 우리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서비스, 이 정도로 서비스는 해줘야죠. 자, 이렇게 말고, 아, 이 정도로, 40cm까지 올 때, 이렇게 팩은 앞쪽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끝까지 해서, 다리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게끔 해서, 딱.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까지 해서, 다리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게 해서, 딱. 그리고, 마무리. 마무리 해줍니다. 딱.